케이크. 아,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가 있었던 거군요. 눈과 입이 즐거운 달콤한 금손의 동물 케이크를 소개합니다. 이렇게 다양한 동물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요. 그 과정을 공개해볼까요? 곰인형 케이크 만들기 핵심 세 가지. 첫 번째 과정부터 확인 들어갑니다. 금손표 반죽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이 보이시나요? 이 빵이 바로 곰인형의 뼈대 역할을 한다고요. 이게요? 그런데 굽기만 했는데 곰 얼굴이 나왔네요. 눈이랑 입이 뭔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. 마침 무언가를 가져오는 금손. 설마 이 틀까지 직접 만드는 거예요? 석고를 이용해서 실리콘 몰드에 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형을 만들고요. 아까 빵이랑 똑같은 얼굴. 석고로 원형을 만드는 과정이 끝이 아니라고요. 원형을 틀에 넣고 실리콘을 부어주는데요. 이렇게 약 5시간 정도 굳혀주면 금손표 틀이 완성됩니다. 이렇게 빵틀 모양대로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였네요. 자신만의 귀여운 동물 케이크를 만들어내고 싶었다는 금손. 다양하네요. 그러기 위해서는 틀도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데요. 이어지는 두 번째 과정. 케이크지만 생크림은 쓰지 않는다. 이탈리안 버터크림을 많이 써요. 그러니까 냉장에 들어가면 좀 단단하게 굳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풍미는 물론 모양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버터크림. 색과 질감의 변화가 적어 더욱 섬세하게 표현되는 장점도 있다고요.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. 이제 본격적인 피부 표현 작업 들어갑니다. 그런데 이게 뭐죠? 매끈하기는 그냥 울퉁불퉁하기만 한데 어떻게 만드시려고요? 무사람 아니에요? 보여줄 것이 있다는 금손. 혹시 이 도구가 끝인 건가요? 일단 지켜보던 그때 정체 모를 도구를 버터크림에 대고 쓱 둘러졌을 뿐인데 매끈한 크림이 나오네요. 이게 뭐예요? 케이크 무스띠예요. 곡선이 휘는 그런 탄성을 이용해서 곡선을 좀 매끄럽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. 두 번째 피부 표현까지 완벽합니다. 완전 바뀌었어. 마지막 색깔 입히기 과정. 금손만의 눈 그리는 팁이 있다고요? 눈의 위치에 따라서도 인형의 그 귀여운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눈이 높게 찍히게 되면은 곰인형이 노안이 됩니다. 사람도 똑같아요. 이마가 넓고 눈과 코가 가까워야 귀여운 이미지가 완성된다는데요. 벌써 귀여워. 직접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. 조밀조밀하게. 이렇게 얼굴을 그려줬다면 색깔 입히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. 자연스러운 동물의 그라데이션 피부색을 나타내기 위해 색소 분사기를 사용한답니다. 아유 귀엽다.